반갑습니다.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감정원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현재 오도리 해수욕장 입구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많이 오셔서 지금 이 멋있는 포항 다이아몬드만의 특별한 다이아몬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시작부터 끝까지 원석부터 가공한 커팅된 것까지를 감상하실 수 있고 포항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나오는 독특한 공룡이 소스가 되는 다이아몬드를 직접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동화 같은 현실이니까 네, 직접 와보시면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저기는 보이시는 건 멋진, 이 앞에 있는 건 옐로 다이아몬드 공룡의 눈동자가 보이죠. 자, 요거는 원소스가 보일 거예요. 자, 요렇게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요렇게 핑크 다이아몬드, 요거는 아예 드라이 아이스에서 들어가 있는, 네, 드라이 아이스라기보다 좀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죠. 네, 다양한 종류의 퍼플 핑크부터 해가지고, 네. 자, 그럼 이제 멋있는 다이아몬드를 감상해 볼까요? 커팅된, 완성된 핑크 다이아몬드,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, 또 퍼플 다이아몬드, 로즈 핑크 다이아몬드. 네, 아주 멋있습니다. 각각 다 물방울 로즈 커팅을 한 것이죠. 네, 지금 보석감별서가 한국광의 보석감정에서 승인한 것을 핑크 다이아몬드 61캐럿을 소개합니다. 그리고 맞은편에는 다크블루, 아주 이쁜 블루 다이아몬드죠. 그리고 아래쪽에는 새로운 데이터인 뉴 다이아몬드, 스키하면서 진 공룡 소스죠. 네, 퍼플 다이아몬드, 연한 거고, 그리고 이제 로즈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. 가운데가 금빛 상이네요. 정말 다이아몬드는 좀 더 순수한 영혼을 가진 분들이 좀 찾는 경향이 있어요. 아주 특이하죠. 나 저만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영혼이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어요. 아주 특이합니다. 그거는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얻게 됐어요. 똑같은 보고 찾으려도 못 찾아요. 그 색감을 찾을 수가 없죠. 안 그러면 차돌이나 돌멩이나 짱돌 정도로 여길 테니까요. 정말 아름답죠. 네, 이상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